자, 반갑습니다. 혼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입한 베이스 레이어, 흔히 말하는 속옷, 팬티를 가져왔는데요.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면, 울트라 심리스 복서 브리프 롤 아이즈입니다. 그리고 심리스. 제가, 의류에서 심리스를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보통 심리스 제품 하면은 제봉이 없는, 그러니까 실로, 바늘로, 봉제를 하지 않는 제품에서 말을 하는데, 이게 보편적이진 않는데, 심리스 제품을 사용해서 좀 보다 보면, 대체적으로 원단이 부드럽고, 가벼워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보면, 기본적으로 봉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접착이라는 부분에, 이런 지금 앞에 있는 접착이라는 부분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아예 접착 없이 한 원단으로 만들었을 때, 무게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왜냐면 제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걸 고려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제품들이 가볍고 부드러워요.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레인 자켓 같은 경우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이제 기능성을 발휘해야 될 경우는 원단 아예 빳빳한 걸 쓰고 접착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안에 있는 티나 아니면 속옷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좀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며칠 전에 2월 1일, 그러니까 1월 뭐 30일 정도인가? 그때 이제 우연히 유니클로에서 메시지가 와서, 팝업이 와서 봤는데, 심리스 제품이 남자 걸로 나왔더라고요. 제 기억에서 일단은 심리스 제품이 남자 게 나온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이 어디서 보셨다면 그럴 수 있는데, 저야 심리스 제품 언더웨어 속옷으로 남자 걸 경험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되게 기쁜 마음을 일단 바로 주문했습니다. 왜냐면 그 팬티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오래 쓰기도 했고 너무 좀 오래되기도 해서 바꿔야 될 시기에 딱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새 벌을 샀거든요. 뜯지 않은 거한 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제품 뜯은 거. 그리고 디테일 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그런데 확실하게 제가 최근에 느낀 것 중에 제품에 들어서 센세이셔널하게 충격을 먹은 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옷으로서는 첫 번째가 윈드스토퍼, 뭐 가지고 있는 그 겨울철에 쓰는 그 이제 안에 베이스 레이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더아머의 콜드 기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현재까지는 제가 가장 충격을 먹은 게이 에어리즘, 심리스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댓글 보다가 하나 웃긴 게 생각났는데, 공원 가서 저는 이제 추가로 다시 또 4장을 또 주문을 했거든요. 너무 일단은 말씀드리지만 팬티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기존에 있던 팬티들은 다 이제 버릴 예정이고요. 이 제품들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근데 제품을 보고서도 좀 약간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제가 입는 팬티는 이 심리스를 입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예상보다 착용감이 훨씬 좋았고, 이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제품을 받자마자 너무 좋았던 건이 기본 자체 제품의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 지금 스판덱스 제가 늘리는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수영복과 같이 탄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복이 제 기준으로 마지막에 입었던 게좀꽤 오래전인데, 두툼하고 약간의 표면의 느낌이 거칠거칠한데, 이 지금 팬티 같은 경우 제가 입고 있음에도 느끼는 거는 착용감이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얇아요. 그래서 여기 재료의 혼용률을 보면 나일론이 71%고요. 폴리우레탄 29%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속옷으로 쓰이고 접착이란 방식으로 해서 제품을, 그러니까 제봉이 없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일론처럼 강도가 강한, 군대 옛날에 가셨던 분들 중에서 저 군대 갔을 때 나일론으로 된 양말을 줬거든요. 그게 웃긴 게 빵꾸는 안 나고 그 이제 오래 신었으면 거기가 반질반질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것처럼 제품의 내구성을 위해서 나일론과,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이 접착을 했기도 하고 이 가볍게 만들었는데 내구성, 움직이는 몸의 그 활동에 의해서 제품이 좀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제품이 가져야 되는 활동성 플러스 내구성을 하기 위해서 폴리우레탄 29%나 섞었다는 건 확실히 어느 정도의 체형을 전부 다 커버해서 입을 수 있고 이걸 입고 움직였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옷을 잘 만들었어요. 유니클로가 항상 제가 많은 제품을 사는 건 아닌데 기본적인 면티를 필요할 때 사러 가거나 아니면 기본적 이제 히트텍이겠죠. 그런 기본적인 그 제품들 의류에 대한 퀄리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속옷에서 다시 한번 느꼈고 제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자면 이 허리 쪽 부분에는 바깥쪽은 기본적으로 천이 원단이 다 이제 하나로 돼 있는데 허리 쪽에는 아무래도 허리를 잡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천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원단 하나를 덧대서 이게 이제 고무 밴드 같은 형식의 탄력성이 더 있는 걸 하나 덧대서 접착을 해놨고요. 이 안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그 짙은 색상은 이염에 우려가 있으니 단독 세탁하십시오. 그리고 형광 성분이 없는 세제를 사용하십시오. 오랜 시간 물에 담가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물망에 넣어 클리닝을 하십시오. 건조기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접착 부분이 벗겨져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고온 세탁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이 접착이라는, 그러니까 본딩이라는 걸로 해서 옷을 만들게 되면 본드를 붙여가지고 이걸 접착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본드를 바르고 고온으로 옷을 접착한 후에 이걸 식혀서 말리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건조기에 돌리면 이 접착한 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열에 의해서 이제 뭐냐 접착 성분의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도 건조기, 그러니까 열을 피하라는 거랑 그리고 클리닝할 때 그물망에 넣어 클리닝하라는 것도 이 원단 자체를 보니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원단 자체가 워낙 얇은 것도 있고 이 끝부분에 마감들 자체가 잘려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마찰이 생기거나 뭐 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조건 내가 심리스 팬티를 안 사봤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일상생활은 더더 말고도 없긴 한데 오히려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착용감도 없고 가장 제가 불편하게 느꼈던 게 기존에 이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팬티 종류인데요. 이거는 어디더냐? 노브랜드 샀었던 거구나. 보시면 이 제품하고 다르게 요런 데다 제봉으로 처리가 돼 있죠. 그리고 특히나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이 사타구니 부분에 제봉이 돼 있어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근육이 크신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요 사타구니 부분이 운동이 허벅지가 크거나 그러면 이렇게 같이 말리면서 여기가 마찰이 이제 사타구니 가랑이 사이가 겨드랑이 이제 가랑이 사이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엄청 비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그 거슬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걸리적거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굉장히 좀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이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심리스 팬티가 남자께 있으면 언제든지 입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천을 덧대놔서 보통 면을 쓰는 것 같은데 이쪽에 땀 차는 부분도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이 얇은 원사라든지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좀 빨리 마르고 그러거든요. 빨리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쓰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그런 부분에 대한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봉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뒤집어 까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제봉된 선들이 하나도 없죠. 다 접착으로 돼 있고 이렇게 다 접착으로 돼 있고 진짜 진짜 이 부분이 신세계예요. 신세계. 진짜 개인적으로 제봉선이 없이 피부에 닿는 이질감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운동했을 때뭐 기본 자체 착용감에 대한 편의성이 엄청 높아지는 게 일단 거기서 만족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봉제에서 특징인 게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이제 남자분들의 성기 고환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이제 디자인상으로 앞에가 좀 튀어나온 천을 썼고 웃긴 게 천을 앞에 그리고 뒤에를 덧대가지고 이 가운데 부분만 두 겹으로 해놨어요. 아마도 남자의 그 성기 신체 구조상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내구성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착용하면서 느꼈던 건데 왜 이거를 입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운동하시는 분이 더더욱이
운동해서 입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에서 아까 말씀드린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가지고 막 피부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확실히 그 뭐냐 스트레스가 피부에 대해서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부분 때문에라도 무조건 입어보셔야 되고 진짜 다 필요 없고 착용감이 너무 안 입은 것처럼 편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철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뭐지 언더웨어, 심리스 팬티와 함께 쇼트 하나만 입으면 와 정말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쇼트 콘디보 프로 그 쇼트도 시켰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입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막 서두가 엄청 길어졌는데 일단은 저는 모든 게다 좋아요. 근데 우려되는 거는 아까에서 말씀드렸듯이 접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접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제가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거, 내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탁을 하면서 세탁망에 이제 하라는 거 보면 원단 자체가 얇기 때문에 다른 세탁물이랑 섞였을 때에 손상이 되는 정도가 빠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끝부분에 잘라진 부분들의 마감들이 과연 좀 제대로 버텨줄지에 대한 것들. 왜냐면 본딩 돼서 된 제품을 많이 이제 나이키 쪽에 있을 때도 이제 티셔츠나 몇 가지 입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보면 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태크팩이라든지 나이키 트레이너에 나왔을 때 이런 이제 본딩 처리되어 있는 이제 재봉선 마감되어 있는 그런 것을 좀 이제 세탁을 많이 하면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좀 떨어진 거 우려가 돼서 이것도 내구성 자체는 우려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세탁하고 막 입으면서 6개월 이상만 저는 버텨주면 다시 구입해 사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속옷이라든지 아니 피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입어보실 만하다. 이게 12,9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언더 아머 콜드 기어를 한번 사보셨던 분들이라면 여름철용으로 이 심리스 복서 브리프 로라이즌 한번 달도 말고 술 한잔 안 드시고 뭐 그러니까 야식 한번 안 먹는 돈으로 한번 진짜 사보세요. 이거는 무조건 강추입니다. 운동하고 기존에 이제 살이 부딪히거나 그래서 땀이나 이런 것들에 좀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에서는 여기에도 이제 그렇게 써 있네요. 매끄러운 감촉 접촉, 냉감, 그리고 스트레치, 드라이, 빨리 마른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입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라면 심리스 한번 정도 입어보자.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뭐 오늘은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른 이제 자야 돼서 이거 빨리 올리고 잘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프레데터? 15분 챌린지에서 한번 참아볼 생각이고요. 그때 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